안녕하세요. 블랑주니입니다. 오늘은 애플톤 울사를 사용해서 귀여운 테디베어 자수를 한번 해볼게요. 도안은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 설명 부분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울사를 사용할 때는 바늘귀가 길고 큰 이런 셔닐 바늘을 많이 쓰는데요. 두꺼운 실을 넣기가 편하거든요. 클로바 자수바늘 3호 오른쪽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바늘귀 크기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실 애플톤 울사는 울사여도 가는 편이어서 일반적인 자수바늘을 사용하셔도 무리는 없답니다. 자, 이제 애플톤 울사 584번 색상으로 테두리를 백스티치로 먼저 둘러줄게요. 시작점에서 한 땀 앞으로 나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고 다시 시작점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땀도 역시 앞으로 한 땀을 나오고 다시 뒤로 한 땀 가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박음질과 같은 기법이고요. 이렇게 곰돌이 가장자리를 둘러주시면 돼요. 뒤로 한 땀 되돌아갈 때 전 땀의 끝 구멍에 바늘을 정확히 넣어야지 백스티치가 빈틈없이 예쁘게 만들어져요. 꼬리 부분과 귀 안쪽 테두리만 빼고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애플톤 951번과 183번 색상으로 곰돌이 몸통을 프리스티치로 채울 거예요. 먼저 183번을 먼저 사용할게요. 프리스티치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면을 채우는 기법인데요. 표현하고자 하는 결을 따라 짧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면을 채워주세요. 반드시 같은 길이의 스티치를 할 필요는 없고요. 길고 짧은 땀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놔주시면 돼요. 롱앤쇼 스티치는 좀 정형화된 반면에 프리스티치는 규칙에 얽매이지는 않되 롱앤쇼처럼 앞뒤로 땀들이 교차되며 나오게 해서 면을 자연스럽게 채우시면 됩니다. 프리스티치에서 중요한 건 결이에요. 지금 수놓는 곰돌이는 도안이 크지 않아서 그냥 수놓고 있지만 면적이 큰 도안은 9획을 나누어서 결을 먼저 잡고 수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수를 놓을 거라서 좀 듬성듬성하게 한 가지 색상으로 결을 잡고 나머지 색상으로 채워가면서 수를 놓을 거예요. 얼굴 부분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수를 놓아주세요. 귀 부분은 안쪽은 비우고 바깥 부분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애플톤 951번으로 나머지 부분을 채워줄게요. 앞서서 결을 잡았기 때문에 빈 부분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곰돌이 털을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해 보았어요. 프리스티치는 명암을 표현하기도 좋아서 회화적인 느낌을 주기 좋은 스티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롱앤쇼 스티치보다는 프리스티치로 면을 채우는 걸 좋아하는데요. 짧은 땀, 긴 땀 신경 쓰지 않고 채울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이제 곰돌이 털을 표현했던 두 가지 컬러를 바늘에 한 번에 끼워서 터키워크 스티치로 꼬리 부분을 표현할 거예요. 매듭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원단 위에서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실에 여유를 둔 상태에서 나와 있는 실 양옆으로 짧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주세요. 처음에 바늘을 넣었던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가지고 나오고 한 땀 옆으로 가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실고리를 충분하게 둔 상태에서 앞선 스트레이트 스티치 끝 지점으로 바늘을 가지고 나오고 또 한 땀 가서 바늘을 넣어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실고리를 고정시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곰돌이 꼬리 부분을 채워주세요. 실고리가 꼬리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 작업을 해주시고요. 회오리 모양으로 빙빙 둘러가며 하시면 됩니다. 땀 길이가 너무 길면 꼬리에 풍성함이 살지 않으니까 한 땀이 3mm 정도 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채우셨으면 실고리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복슬복슬한 곰 꼬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애플톤 992번 색상으로 귀 안쪽을 새텐 스티치로 채울게요.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나란히 촘촘히 붙여서 면을 채워주세요. 곰돌이 코는 DMC 25번사 310번 두 가닥을 가지고 새텐 스티치로 수놓아주세요. 백스티치로 코 둘레를 수놓은 다음 새텐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곰돌이 입부분은 귀 안쪽을 수놓았던 색상인 애플톤 992번을 가지고 프리스티치로 수놓아주세요. 얼굴을 수놓았던 것처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결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코 부분이 주변에 비해 좀 죽는 느낌이라서 새틴을 한 번 더 덮어서 좀 봉긋한 느낌을 줬어요. 백스티치로 입부분을 만들어주세요. 곰돌이 눈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백스티치로 풍선줄을 표현해 주세요. 곰돌이 몸 부분은 안 보이지만 손 사이에서 나와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애플톤 504번 색상으로 풍선의 하트 부분을 새틴 스티치로 채워주세요. 중간에 비는 부분이 없도록 촘촘하게 채워주세요. 하트를 반씩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새틴 스티치를 할 때 채워야 할 면이 넓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획을 나누어서 하시면 스티치의 결이 틀어짐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애플톤 245번 색상을 가지고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잎사귀를 표현하겠습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다 잡아당기기 전에 바늘을 한 땀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나온 바늘에 실을 걸어서 당겨주면 실고리가 생깁니다. 이 실고리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주면서 고정시키면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입니다. 이렇게 잎사귀를 채워주세요. 잎사귀를 다 수놓으셨으면 이제 색색깔의 작은 레이지 데이지 꽃들도 만들어주세요. 애플톤 621번 색상으로 스템 스티치 로즈를 해줄게요. 먼저 중앙에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하나 해주세요. 이 프렌치 노트를 스템 스티치로 둘러줄 건데요. 프렌치 노트 옆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한 땀 옆으로 가고 다시 반 땀을 되돌아 나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다시 한 땀을 가고 다시 반 땀을 되돌아오세요. 스템 스티치는 아웃라인 스티치와 실방향만 다르고 기법은 같은 스티치예요. 이렇게 꽃을 표현할 때는 실을 완전히 팽팽하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여유를 주면서 풍성한 느낌으로 채워가시면 됩니다. 회오리 모양으로 빙빙 둘러가면서 스템 스티치를 해주세요. 꽃의 모양이 커질수록 땀의 길이를 자연스럽게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울사로 하니까 좀 더 보슬보슬하게 풍성한 꽃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마무리는 가장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끝내시면 됩니다. 나머지 큰 동그라미들도 스템 스티치 로즈로 채워주세요. 가운데 있는 꽃은 새틴 스티치로 꽃 중앙을 수놓아 주세요. 애플톤 471번 색상입니다. 가로 세로로 두 번 수놓아서 좀 도톰하게 표현해 보았어요. 애플톤 888번 색상으로 꽃잎을 새틴 스티치로 채워주세요. 이제 남은 공간들을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채워줄 건데요.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바늘에 실을 두세 번 감은 뒤 나왔던 구멍 바로 옆에 바늘을 넣고 실을 잡아당겨서 매듭 모양을 잡은 다음 바늘을 잡아당기면 프렌치 노트 스티치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실 색상을 가지고 자유롭게 빈 공간들을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채워주세요. 귀여운 테디베어 자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도안 가지고 함께 자수 놓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지금까지 블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